비싼 동네인데 이 집은 X이에요. 그 똑같은 X걸 서울에 가져갔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살아봤을 때 한국 집과 미국 집이 다른 점은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 집이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는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자, 우리 집 외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런 싱글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거의 똑같은 모델로 집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모델 A고 저쪽은 모델 B, 이쪽은 모델 C인데요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집 지을 때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집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과 다른 점은 우리는 여기 개인 땅도 있고 여기 마당, 우리 마당에서 꽃, 야채, 과일 이런 거 심을 수 있고 주차자리, 그리고 자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대 놓을 수 있는데 거의 다 항상 여기다 주차해요. 근데 또 미국에서 집 사는 게 장점을 볼 때는 약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큰 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안전한 동네라도 한국의 서울 아파트만큼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거의 200평인 것 같은데 여기는 10억이에요 조금 원래 비싼 동네인데 이 집은 10억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10억을 서울에 가져갔으면 큰 아파트 못 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리고 미국 집의 가격을 볼 때는 학군 제일 중요하고 안전성, 치안이 이런 것을 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의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는데 한국 거랑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헐, 올리브세 마냐? 우리 집 현관은요 한국과 좀 비슷해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저 까만 점 보이죠? 저 까만 점은 뭐냐면 이거는 링이라고 해요. 링은 뭐냐면 약간 CCTV 플러스 도어벨이에요. 이거 도어벨을 쭉 누르면 약간 한국에는 그 띵동이 소리 나오고 누가 집 앞에 있는지 볼 수 있고 뭐 1대1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이거의 두 번째 역할은 CCTV예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움직이면 아니면 택배 아저씨가 이쪽으로 걷고 있다면 이거는 자동으로 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알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알림이 올라와서 우리는 누가 있는지 누가 왔는지 또 아까처럼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 링이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안전해요. 그리고 또 도어락도 있어요. 우리는 이건 제가 설치하는 건데 이전에는 여기는 그냥 열쇠 락이었어요. 이런 거 없으면 특히 우리 큰 가족은 열쇠 한 100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없으면. 그래서 들어갑시다. 자, 우리 집에 환영합니다. 우리 집은 1층, 2층, 그리고 지하층도 있는데요. 오늘은 1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국 집과 비슷한 점 볼 수 있을까요? 바닥이죠. 대부분의 옛날 미국 집은 다 카펫으로 만드는 건데 요즘에는 다 하드웃 플로어로 하는 거예요. 나무로.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하드웃 플로어 청소하는 게 클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관리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물이 날 때 사람들 이거 집 지을 때 하드웃 플로어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충격적인 다른 점이 있죠. 벽난로예요. Fireplace. 여기서는 겨울에 진짜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 미국에서는 겨울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춥고 야 이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 라이트 스위치 보이죠? 그거 올리면 이 큰 불 나오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이거 바닥은 그럼 온돌은 있잖아요. 온돌은 있는데 미국에서는 온돌을 설치한 거는 너무 비싸요. 우리 집에서 그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면 수만 불이 들어가요. 수천만 원.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그건 아직도 조금 유행하지 않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미국 집이 특별한 점은 화장실 되게 많아요. 1층에서 화장실은 하나 있고 1층에 올라가면 또 두 가지 있고 아래 지하층에서도 하나 있어요. 올라갑시다.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화장실이 다른 게 한국 화장실에서는 여기 딱 가운데에서 그런 네모 같은 드레인이 있잖아요. 물이 빠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bathroom 어디에 있는지 약간 물 떨어뜨려도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절대 안 돼요.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샤워할 때랑 여기 욕조 이런 거 다 따로 돼 있어요. 물 빠진 곳, 물 빠진 데. 한국에서는 이거 샤워하면서 바닥에 그 물을 떨어뜨리는 게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 물에 밑에 들어가서 막 나무에 들어가고 아래층에서 막 여기
천장에서 그 물을 약간. 그리고 한국 집과 다른 게 이게 미국의 샤워기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이 미국 집은 이런 건 있는데 약간 고정으로 돼 있는 거. 한국 집에서는 그거 빠질 수 있고 막 샤워하고 궁뎅이도 씻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집은 거의 다 이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집과 다르게 우리 지하층도 있어요. 지하층 엄청 크죠. 원래 여기 다른 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하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여기 미드웨스트 미국 중부에서 이런 토네이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지하층이 필요해요. 아마 우리 미국 집에서 제일 편한 것은 건조기예요. 한국에 살았을 때 이런 세탁기는 있었지만 건조기는 없었어요. 이게 빨래로 해서 이런 것을 하고 막 빨래도 하고 막 건조를 시키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진짜 빠르고 싸고 진짜 편해요. 미국인들은 거의 다 건조기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마당에서 빨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반칙이에요. 미국의 HOA 때문에 여기서 빨래하는 것을 약간 반칙 금지로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빨래 이렇게 막 선으로 빨래하는거나 여기 랙으로 빨래하는 것을 보면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또 추가적인 차이점이 있었다면 2층으로 뭐냐면 에어컨과 그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미국은 한국에 있는 그 스탠딩형 에어컨 그리고 막 벽에다 붙이는 에어컨 그런 건 잘 없고 옛날 집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 창문에 설치하는 에어컨 기기가 있지만 그 대부분의 집들은 이거 센트럴 쿨링 시스템, 센트럴 에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야. 그것은 밖에서 그 에어컨 기계를 설치하고 그걸 키면 그 공기가 여기 집에 슉 들어오고 모든 방에서 그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방을 따뜻하거나 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차이점은 조명입니다. 미국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집은 그 한국과 비슷한 이게 조명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2003년에 만든 건데 이런 조그만 조명 이런 거 약간 이거 팬 있는 게 약간 이런 건 있지만 아마 우리 집 중에 제일 밝히는 곳은 이 키친이에요. 조명은 엄청 많죠. 근데 여기서 말고 약간 한국에 있는 그거 천장에 설치된 큰 LED 등불이 없어요. 조명이 없어요. 이게 우리 밥 먹는 곳인데 여기서도 이런 거만 있어요. 천장에 설치되는 건 없고 그래서 이거 뭐 더 좋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집이 더 따뜻해 보이고 막 약간 좀 스타일이 있는 곳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실제로 밝힌 집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런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막 집 돌아다닐 때는 이게 조명이 없으면 카메라 찍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좀 반대로 약간 우리는 창문이 되게 많아요. 여기 창문도 있고 여기도 창문도 있어. 저기도 창문이 있는데 창문은 되게 많기 때문에 약간 자연의 빛이 잘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대부분 약간 한쪽에서만 그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개인 의견이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집과 미국 집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지은 집이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게 여기 도어락 이런 것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둘 다 뭐 미국 싱글하우스와 한국의 아파트가 각 단점, 장점은 있긴 있지만 아마 양쪽에서 점점 더 비슷한 상황으로 맞는 것 같아요. 더 비슷한 집. 미국의 집은 점점 더 한국스러운 여기 근대, 현대 집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